생각이 잘 안 됐어요. 근데 저는 네. 연애를 좀 처음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연락이 뭐 며칠쯤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며칠쯤 그렇게 네, 잘못된 이해를 한 거예요. 잠깐만, 연예인이었어요? 그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 사람이 바쁜 사람이었나요? 아니에요, 바쁜 척하는 사람이었어요. 유명인이었어요? 아, 아닙니다. 유명인이었죠? 학교 선배님이에요. 손이나 어디 학교 나왔는지. 가봐줘, 가봐줘. 서울예대를 나왔는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. SNS 계정이 두 개인 것 같다고, 남자친구가. 들어가 봤죠? 근데 한 계정에는 제가 아는 계정인데 그 거기 제 사진이 없어요. 근데 다른 계정에는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. 다른 여자 사진이? 네. 학교에서 CC? CC만 네. 공개적으로? 학교 선배님. 아니요, 비공개. 비공개요. 그러니까. 그 친구는 지금 데뷔했나요? 아니요. 데뷔 준비? 못했습니다. 그래. 데뷔 준비도 연예인. 안 하고 있어요. 연습생, 연습생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저희는 사실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.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이런 얘기에 집중합니다. 네, 네, 네. 누군지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해줘도 우리가 네, 잘 몰라요. 네. 네. 그래서 나이 차이는 몇 살 정도? 좀...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, 결과가? 그 여자랑 계속 사귀었는데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내가 얘랑 헤어질 건데 너가 받아주면 헤어질게. 아, 진짜로? 받아주면 헤어질게! 이야... 아니, 근데 무슨 깡으로 이 정도 네. 미모의 여자친구를 까고